성경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잠언 30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66권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 도중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의 임함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상 끝에 종말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고 세상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많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족이란 말은 넘어지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서로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죽일 것입니다. 실족할 것이며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가정에서 사랑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미움이 가득합니까? 정오가 가득합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말라가는 시대입니다. 감정이 말라갑니다. 정서가 말라갑니다. 사랑도 말라갑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신에 짜증 섞인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방에 불평의 소리가 들립니다. 불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명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징조를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때가 되면 마지막 징조가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들을 대적하고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한 아들을 아이를 변기에다가 버려버립니다.
탯줄 끊자마자 갖다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식 죽입니다. 자식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님을 살해합니다. 주무시는 방에 집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는 끔찍한 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폭력시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대적해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집안에 원수가 있다 했습니다. 지난 소설 연휴 기간 동안에 최소한 가정폭력은 없었습니까? 이 폭력이 몇 가지가 있나요? 언어폭력, 말로 상처 주는 사람, 그것도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 비수처럼 심장을 꽂는, 이것이 한번 박히면 영영 빠지지 아니하는 깊은 상처로 남겨버리는, 말로 심하게 나를 갖다가 폭력을 행한 이 언어폭력이 있고, 주먹으로 힘으로 나를 폭력한 육체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지금 요사이 학교 폭력이 심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폭력이 날로날로 심각해집니다. 10대 아이들이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야수처럼 변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잔인한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가정폭력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1년 365일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 명절 때라고 했습니다. 그 명절 가운데서 추석 명절이 가정폭력이 심각하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가정에는 폭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폭력을 당해보셨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봤습니까? 아니면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식한테 듣지 못할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능사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어도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과연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오늘 등장하는 여덟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던 이 사람들은 각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운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 버림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참하게 무너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영 저주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독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며 이 민족의 이야기며 바로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강조가 넘어갑니다. 제가 원고 갖다 놓고 오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개가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원고가 없이 성경 말씀만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목사님은 암기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의 말씀의 은사를 성령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방송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아,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면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그리고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의 가정에서 가인이라는 아들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혈육이라고 하면 두 형제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성경은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 혈기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떡합니까?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을 창세기 4장 8절에는 죽이게 됩니다. 쳐서 죽였다고 기록됩니다. 살인을 하게 됩니다. 폭력을 썼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폭력자 가인. 두 번째는 창세기 21장 9절과 그리고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보다도 나중 태어난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원어에 좀 더 가까운 해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희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희롱이라는 의미 속에 어떤 것이냐면 주먹으로 때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10절에는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집에서 쫓겨나버립니다. 이 사람도 폭력자입니다. 가인도 폭력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에서라는 사람이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창세기 27장 4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려고 합니다. 에서는 버려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쓰십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또 소개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 이하와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몬과 레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누이 동생이 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추행을 당했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시몬 레위가 두 형제가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폭력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결과는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받아 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폭력자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오늘 시몬 레위도 폭력을 썼을 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봅니다. 내 가정은 지금까지 수많은 폭력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짜증스럽게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상처주는 이 언어폭력,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는 육체적인 폭력, 과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에게는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왕이 하는 말이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택하셨던 다윗,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폭력으로 이 다윗을 제거시키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사울은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폭력으로 그들의 종말은, 인생은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120년까지 살았습니다. 120세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120세까지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후반기 40년, 40년 인생 가운데에서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는 세상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세에 실패해버립니다. 실패하고 난 뒤에 40년 동안 지옥의 사막이라는 미디안 사막으로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은 마지막 40년은 화려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반전 40년은 왜 실패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나이 40세에 왕자로 있을 때에 한 사람을 주먹으로 쳤는데 죽었습니다. 폭력을 썼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숨어들어 가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지내는데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절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어디다가 이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80세 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력 주세요. 불 끌어내리는 능력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트로포스라는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위를 바라보는 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자꾸 무엇을 이 땅에 정력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80세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시대에, 모세 시대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40년 전에 혈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폭력을 쓰던 사람이 폭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온유한 성격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세요. 그대로 모세의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세요.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마음이 온유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이 상관없이 환경 상관없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 70세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인데 성경은 이 사람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70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손에 피가 많이 흘렸으므로 너 손에 피가 많으므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손에 피가 많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무슨 말? 남에게 너는 폭력을 많이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너 폭력을 많이 썼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살인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우리의 영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그 영적 살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살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는 사람들을 수없이 미워했으므로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질타하고 남을 시비를 걸고 남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은 인색합니다.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한 가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비판을 좋아할까요? 이 비판 좋아한다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에 맑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세상이 전부 맑게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다 시커멓게 보입니다. 당신 눈이 색깔 있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내가 어떤 색깔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건강한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내 눈이 병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앞세워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 말고의 이 종이 있었습니다.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있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이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됐지만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귀가 잘려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그 폭력을 썼냐면 베드로가 썼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폭력을 사용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폭력을 행사한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비폭력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때 말씀 한마디 안 차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분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힘으로 한다면 내가 그냥 둘 줄 아느냐? 열두 군단 더 되는 열두 군단이라 있습니다.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 그럼 한 군단이 얼마인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3천명에서 6천명을 가리킬 때 한 군단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한 군단이 3천명을 얘기한다면 열두 군단이면 3만 6천명의 천사를 말합니다. 만약에 6천명이 한 군단으로 계산하면 7만 2천명의 천사를 불러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 한 명이 오면 한 국가의 운명을 뒤바꿔버립니다. 그만큼 막강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을 다 불러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런 폭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칼로 말고라는 종의 오랜 길을 베어버렸을 때 폭력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폭력으로는 절대 나라를 구원할 수 없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일하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흘리신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이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오른쪽 귀가 베어져 버린 말고라는 이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찾아온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가 베어버린, 폭력으로 귀를 베어버린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베어진 이 귀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를, 예수님 지금 잡으러 온 자를 예수님이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사랑으로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를 상처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시대에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과 이사야 58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과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1절과 20절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소개하고 칠판이 모자라서 더 이상 못 쓰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잘 들으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 듣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 맨날 남 쳤잖아. 너 날 맨날 남으로 너 헐뜯었잖아. 이게 남의 피가 네 손에 묻어있다는 겁니다. 폭력을 썼잖냐. 그러면 그 기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이 폭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폭력, 육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상처를 치료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저번에 상처를 헤집고 다닙니다. 오히려 작은 상처를 긁어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 이 사람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약으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상처. 이 상처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은혜로 고쳐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논쟁을 하고 앉아있고 다투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금식 안 됩니다. 금식 응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이 뭡니까? 서로 갑론을 박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상대방한테 계속해서 책임 전가시키고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툽니다.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식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역사 속에 이 바울은 신화적인 인물로 알려질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설 속의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온 세상에서는 이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던 인류 최초로 세워졌던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장 본인이 주동자가 바로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만이 하늘 찌르고 혈기가 하늘 찌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고 만나기 전까지 그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사람을 불안을 주고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늘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바꿔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크게 쓰셨느냐 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수건에는 앞치마나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천 조각을 병든 사람이 갔던지만 병이 치료되어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내려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하게 섰을까요? 그런 자신의 혈기와 교만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여러분, 누구인가 내가 주먹을 내미지 말고 누구인가 어느 폭력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싸워야 되냐?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바꿔주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을 다 지배했으니까 이 사람이 위대합니까? 세상의 모든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나 자신은 내가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것을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 속에 있는 혈기, 교만, 고집, 아집, 정욕적이고 이것 전부 다 나를 쳐서 내 자신이 이것을 복종케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죽입니다. 교만을 죽입니다. 혈기를 죽입니다. 늘 폭력적인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늘 죽입니다.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찬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떡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 피를 의미하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 피를 상냥이 포도주를 못 마시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 그 피로 죄 사함 받았던 증거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떡을 못 먹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 너희가 모여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은 무엇입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파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파당은 네 편, 내 편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편가르기를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사람들의 편을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이 죄를 먹고 마신다 했습니다. 죄 사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3절은 교회 감독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갖고 있으면 지도자입니다. 가정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가 있던 것은 지도자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가정, 교회는? 지도자는 첫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따라서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집안에서 말로 다투다가 주먹질이 오가는 이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함께로 얻을 것이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갈라디아 5장 20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술, 주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점치로 다니는 사람들, 점쟁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뭘 말합니까? 원수 맺는 것. 네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시기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분냄, 혈기 내는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 짓는 사람들, 그리고 분열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식구 몇 명 되지도 않는 가정을 전부 갈라놓았습니다. 이 분열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는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린 자꾸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이단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크게 따라하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언제? 혈기를 낼 때, 분을 낼 때. 이것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누가 집어넣어요? 마귀가.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생각을 준 것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마귀가 바로 사단이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각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분을 내는 순간 혈기를 낼 때에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성령이 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바로 성령이 주신 열매예요. 여기 미움이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분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과 마귀 중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를 알고 영적인 분별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았더니 저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크게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